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 씨가 모교 후배들에게 선행을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 매체는 지민 씨가 부산예고 전교생 1,200명의 책상과 의자를 새 것으로 바꿔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민 씨는 이런 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해 겨울방학 기간에 조용히 선행에 나서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지민 씨는 부산의 후배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펼쳐왔죠. 지난해 5월엔 부산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고요. 2018년 지금은 폐교된 부산 회동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식에서 전교생에게 방탄소년단 사인 CD를 선물했고 일부 졸업생에겐 중학교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팬들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지민 씨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